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샤크라스가 아무래 저금을 위해 뒤덮이는 걸 보느니 차라리 파괴하는 게 낫습니다. 기획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신관. 말해보시오, 보라주. 그대의 세계를 어떻게 파괴할 생각이요? 사원의 위상분감기를 과부하시키면 막대한 에너지를 행성 핵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만 충분하면 행성은 파괴될 것이고 암호는 내 세계를 갖지 못하겠죠. 이 결정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소. 생각을 바꾼 겁니까? 아니요. 이곳에서 난 그대들의 용기를 새삼 깨달았소. 우리는 싸워야 하고 우리가 고통받는 만큼 암은 역시 고통받을 것이오. 우린 관문을 통해 암은의 권력과 적을 최대한 많이 유인할 것이오. 그리고 충분한 수가 모였습니다. 사원을 과부하시키고 탈출하는 거야. 암은에게 타격을 주겠다. 용감하시네. 하지만 그러기엔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건 내게 맡기시오. 난 암흑 기사단으로부터 많은 걸 배웠어. 아군이 젤라가 사원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아르타니스, 준비는 어떻게 돼가십니까? 지금 사원을 설정 중. 하지만 오라주와 칼리스가 없어 시간이 좀 필요할 거요.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원의 에너지는 세계의 천정석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해야만 사원을 과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원을 저구와 그 혼종 지배자들로부터 지켜야겠군. 우리 네라짐은 오랫동안 케이다린 초속으로 우리의 땅을 지켰습니다. 그대의 차원 장인에겐 이 초속이 낯설 것 같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보라주님. 초속은 매우 강력한 데다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어 아군 방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다. 시작하자. 천정석을 더 빨리 파괴할수록 우리에겐 유리하고 저그가 곧 사원 지역을 뒤덮을 것이오. 같은 생각입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제 암흑 기사단이 적진으로 몰래 침입해 천정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천정석을 공격할 땐 조심하십시오. 천정석이 손상되면서 그 내부의 에너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샤크라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본정은 안 보이네. 우리의 교리를 시험하고 있어. 제법이군.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적우가 남동쪽 진입로로 사원에 접근하고 있다. 나는 원시기에 무슨 샤쿠니 공격을
됐습니다. 천정석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그대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사원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소. 사원의 정결은 잘 진행되고 있어. 이제 저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돼. 수치에 따르면 거의 5억마리의 저그가 샤크라스였습니다. 모두 이 사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게토시오, 기사단은 이겨낼 것이니.
존재는 처음이다. 전사들이여, 모든 공격을 저 본적에 집중하라. 우린 서원을 지켜야 한다. 훨씬 더 크고 우리 온 힘을 다해 이 위협을 이겨내야 하오.
재정렬되고 있다. 곧 준비될 것이다. 신관이 씨요, 젤라가 사원 밑에서 태양석을 발견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제가 태양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서 회수해라 카렉스. 사원, 우리가 최대한 지키겠다. 회수 작업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만들었습니다. 태양석을 성공적으로 아그네 창으로 소환했습니다. 기사단이여, 초원 교환을 시작하라.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어서! 믿음을 가지시오테. 쓰러진 그대의 동족이 복수를 울부짖고 있어. 그들의 청이 이루어질 것이오. 된 우리는 환자라는 고통을 겪는다고. 전사들의 심장은 명예와 전통으로 하나가 되고, 전투는 모두의 이름으로 행해지니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용맹한 자들이 선택한 그 이름, 아흑기사.